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 또 교회에 관한 신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신학도들이나 또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서만큼 중요한 성경 본문은 없겠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시작된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에베소서 말씀의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서론에서부터 이 교회의 신적 출생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데, 교회의 신적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의 여타의 기관과 또는 단체와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속한 기관과 단체는 사람이 주가 되어 그걸 만들었지만,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영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적 출생의, 신적 출생의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서 먼저 밝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까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은 사도랑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는지 그거 잘 아실 것입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도무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런 그가 사도가 되었다면 이게 누구의 역사겠냐 그 말입니다. 누가 그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적대하는 자에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로 바뀌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었고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된 것이라. 자기 개인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적 출처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땅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그 당시에 그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움 때문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우상 숭배가 그만큼 성행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 땅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악한 것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땅에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드리자면 시궁창에 일곱 수에서만 사는 은어가 건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시궁창에 일곱 수에서만 살 수 있는 은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거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땅에, 그 항구 도시에, 상업이 그리고 물질이 그리고 음란이 관영한 그 땅에, 우상 숭배가 관영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자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빌고 있습니다. 교회는 땅의 자원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말하겠죠. 교회는 돈으로 설립되고 돈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능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자의 리더십으로 유지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몇몇 사람들의 실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비는 이 축복의 기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의 설립과 또 교회가 운영되는 그 자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로서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어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저런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시비가 중단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라고 세운 게 아닐 텐데, 왜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세상 앞에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자원이 고갈된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부어지지 않는 그 빈자리에 돈이 차들어가고 권세가 차들어가고 능력이 차들어가고 인간의 자랑이 채워지다 보니까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에 속한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문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늘 가득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원들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수립사님,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 개인 안에, 내 심령 안에 은혜와 평강의 복이 부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크게 강렬한 선포로 시작을 하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함에 있어서 바울은 먼저 찬송하겠다, 찬송할 것이다 라고 크게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단지 노래를 부르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경배가 들어가 있고 예배가 들어가 있고 경의를 표함이 들어가 있고 감사를 표하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높인다, 경배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그런 뜻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누구를 찬송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찬송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찬송을 받고 있다면, 사람이 칭송을 받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죠. 이단은 정통교회가 아닌 이단은 그 특징이 뭡니까? 인간 교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결코 인간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그리고 재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절대 인간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이유도 그 배후와 근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격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찬양함이 녹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만 찬양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19세기 영국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당시에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혼들을 깨웠던 위대한 영적 거장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스펄전 목사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의 설교를, 이 스펄전의 설교를 한번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들은 먼저 그 당시 스펄전과 동일하게 사역하고 있었던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가 시무하는 시티 템플이라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조셉 파커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규모는 약 2,000명 정도 모였는데, 과연 소문대로 그 파커 목사, 젊은 파커 목사의 설교는 감동적인 명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온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야, 참 젊은 목사가, 이 조셉 파커 목사가 정말 듣던 대로 위대한 설교자가 맞구나, 정말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젊은 설교자 조셉 파커 목사를 극찬했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이제 찰스 스펄전이 목회하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의 건물은 젊은 목사인 조셉 파커 목사가 시무하는 시티 템플보다 훨씬 컸고 교인도 두 배 정도 많아서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듣던 대로 이 스펄전 목사의 목소리와 웅변술은 단연 최고였죠. 근데 미국 목사님들이 곧 이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숫자나 스펄전의 목소리나 제스처나 웅변술 같은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를 조셉 파커 목사와 비교하려고 했던 그 생각조차도 다 잃어버렸어요. 드디어 예배가 끝났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딱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인 조셉 파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온 미국의 목사들은 조셉 파커 목사는 참 설교 잘하는 젊은 목사다라고 극찬했어요. 그러나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나온 미국의 목사님들은 누구를 극찬하게 되었습니까? 그 스펄전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난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설교를 스펄전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젊은 목사가 참 설교 잘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들어주는 설교,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메시지, 여러분 이게 진짜 설교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게 목회자의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찬송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받고, 인간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사역이 높아지는 곳, 기려지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돈이 아닌, 명예가 아닌, 권력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갖지도 못할 뿐더러 줄 수도 없는,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선물과 축복을 갖다가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여 주시는 복, 영적인 복, 하늘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복,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말하는지 4절과 5절 말씀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는 이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무엇을 갚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었던 존재들이죠.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이 맞아야 할 결국과 운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 하나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도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 14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인데, 그 한 단락 속에서, 이 짧은 한 단락 속에서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가 네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리고 처음과 오늘 3절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14절도 역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하여 그 선포로 끝을 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이런 복을 얻었다, 건강해졌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내 자녀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찬송할 이유를 삼고 있지 않고, 여기 여러분 눈 씻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나? 하나님을 바울이 찬송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찬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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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겠다 말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갚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그 신령한 복 하나 받은 것으로 그의 찬송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 땅에서도 황폐한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로 살아야 할 이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된 권세를 어떤 방식으로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잘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답니다. 이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는데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의 은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저 받은 것, 거저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반응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에 찬송할 제목으로 삼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찬송하는 삶은 뭡니까? 단지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하지 않겠죠. 단지 내가 CCM 가수가 되는 걸 말하지 않겠죠. 찬송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생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복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가 받은 복의 전부라고 해도 평생을 하나님의 찬송할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로 삼고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1차 투옥하여서 거기서 쓴 편지. 지금 이 현실이, 바울의 상황이 감옥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낙심과 좌절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교회 되었고, 교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져 버린, 굳어져 버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고 뜨겁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크신 내 앞에 나도 우리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도약되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바 신령한 복을 받